아직은 이른 봄인데 쑥을 좀 캐러 왔습니다. 요때 먹는 쑥국 맛이 최고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아, 예쁘게 올라오네. 아, 이 쑥 보세요. 요게 약이 된답니다. 캐는 거는 조금 힘든데 요때 먹는 쑥국 너무 맛있어요. 조금 크면 맛이 좀 덜 하더라고. 제 기분상. 어, 너무 이쁘네요. 개망초도 많이 있어요. 여기 묵은밭인데, 묵은밭 뚝. 그리고, 예. 아, 쑥이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있네요. 쑥을 모르시면 이 쑥대를 보고 이 쑥대 묵은 쑥대를 보고 가시면 쑥 캐기는 쉽더라고요. 뱀도 무서우니까 고무장갑도 끼고 쑥대가 또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지. 여기 예쁘게 곰보배추도 있네요. 어우 이쁘게 자랐다. 봄동 같아. 봄동. 이게 뭐에 좋다 그랬지? 먹어보진 않았어요. 찬식품이라 저는 찬식품이 안 맞아서. 아우 이쁘다. 그쵸? 이쁘세요. 쑥대 있는 곳에 이렇게 쑥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아이고, 여기는 엉덕입니다. 엉덕, 이렇게 엉덕. 이 제초제가 안 닿는 곳, 그런 데서 캐야 돼요. 아, 여기서 캐면 아까 그거 한 줌 하고 한 끼는 끓여 먹겠는데요. 와, 개망초도 이거 보세요. 와, 너무 예쁘다, 그죠? 개망초 싱싱해 보여. 와, 냉이도 이렇게 있어요. 냉이. 여기서 좀 뜯어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. 불과 엊그제 눈이 왔거든요. 이게 눈 맞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잎이 나오다가 눈을 맞아서 우려진 것 같아요. 차, 생명력 대단하죠? 정말 조그만 쑥입니다. 아이고, 한 손으로 하려니까.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, 그쵸? 너무 맛있겠죠? 저하고 남편하고 한 그릇씩만 먹으면 됩니다. 요럴 때는 진짜 많이 안 불죠? 양이? 쑥쑥. 이거 이제 다듬어야 돼요. 이렇게 다듬어야 돼. 아, 다음 주면은 얘네들도 많이 크겠어요. 다음 주에는 여행을 가니까 못 오고. 이쁘다. 보세요. 하나쯤.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쑥이 이렇게. 이가 이렇게 있어요. 자, 쑥이 이렇게. 이쪽은 더 크네요. 햇볕을 많이 받는 곳은 더 많이 컸어요. 와, 냉이도 아주 향이 진하고 좋은데요. 냉이도 캐고 오늘은 복받은 날이에요. 잘 캐보겠습니다.
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이걸 싹 걷어내니까 이렇게 크게 있네요. 연하게 얘 좀 캐고 있습니다. 한참 캤는데도 이겁니다. 자, 오늘 딱 한번 먹을 쑥 뜯었습니다. 이제 딱 한번 다듬어서 냉이도 향이 너무 좋아요. 쑥은 쑥도 그냥 향이 엄청 좋습니다. 지친 게 써요. 삶아서 안 쓰려면은 안 쓰게 먹으려면 한 이틀 무려야 되겠더라고. 2일 정도. 얘도 조금만 망초, 개망초. 왜 개망초인지 모르겠지만 냉이. 냉이가요. 향이 너무 좋아요. 냉이 향 맡아보실래요? 너무 좋아요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봄나물 4가지 하고 돌아갑니다. 이거 먹고 건강해야죠. 감사합니다.